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목주 기도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모두 일어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어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주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하느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어서 오시어 저를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합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 주님을 위하여 그려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신 우리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저와 성령께 저와 같이 저와 항상 영원히. 아멘.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안식으로 너와의 그릇한 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불신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신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신이여, 저희를 위하여 비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도 성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몽포의 성 루도비꼬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끝내나 바치겠습니다. 서시주세요. 먼 동이 트이는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지나친 무게처럼 두려운 저 여인은 누구실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네. 앉아주세요. 자, 지금부터 너희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꾸었던 꿈, 부모의 반대로 포기했던 꿈, 가정 형편 때문에 접어야 했던 우리들의 소중한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만나보실까요? 아우네
선배! 잘 지냈어요? 아, 선배 요즘 너무 잘 나가요. 정말? 저번 패션쇼 보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치? 그럼으로 선배 무대 서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치? 응. 그렇지. 요즘 내가 좀 잘 나가기를 좀 하지. 맞아. 요즘 잘 나가지. 승호. 친구 반갑다. 그래 반갑다. 준이야. 반갑지. 나도 반가워. 재진도 와있다. 반가워. 오빠. 아이고, 잘 봤다니. 소주 맥주. 아, 소맥주 했지. 그래, 어디? 예뻐.
자자.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그저 옛날 생각을 하지. 우리 이 노래 생각나지? 써니. 우리 다 같이 학교를 가면 좋을까? 아니 맞아요. 수고 선배
정말 멋있고 인기 많고 그래서 중에서 짱 여자지 않냐 혹시? 그런데 그 영화가 무척 쫓아다녔잖아. 그렇게 넘어가요. 뭐야 티아노? 조용히 좀 해. 몰라. 진짜 좋아했어. 그때 그랬었지. 정말? 난 몰랐는데 말하지 그럼 또 씁쓸해. 그래, 우리 그렇게 살았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공도 하고 후회 없이 살아왔는데 그런데 말이야 정작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궁금하지?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이제부터 하나하나 찾아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해. 나도 한마디 하고 싶네.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고. 이제 내 인생 내 삶이 끝나고 있어. 뭐 힘들지 있고 좋잖아. 우리 자주 만나고 소통하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잖아. 정말 너희들 있어. 많이 행복하다. 고맙다. 친구들아. 자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뒷이야기는 2차에서 2차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동문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문회의 패션쇼 일정은 공지를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무대에서도 되겠네.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직접 폰나요? 네. 여보. 어, 그래. 이거 말 듣고 있어. 그치. 이거는 당신 머리 자른 게 아니야. 자기 머리 빠져서 좀 신경 썼잖아. 아, 근데 미안하면 좀 지혜가 조금 더 빠져서 이쪽에다 더 신경 썼잖아. 그래. 우리 남편 머리에 나이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피부에 좋은 멘툴이야. 껍질이 필요해요. 어, 그럴까? 자, 지금부터 이제 배우야. 알았지? 나 배우야, 이제? 어! 제가 배우해도 돼요? 네. 아유. 마리안나. 정말 고마워. 나 말이야, 사실 배우를 할 때, 새로운 도전! 또 사실 두렵기도 했었거든. 나 말이야,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눈물나. 항상 나 위해서 묵묵히 응원해 주었는데, 내가 배우로 정말 성공을 하면은 내가 마리안을 죽일 때 선물 내가 진짜 많이 해줄게. 자기야. 응. 부담 갖지 마. 응.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야.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고 당신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지. 나 있잖아. 응. 당신이 나도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너무 좋다. 행복하다 정말. 고마워. 세월은 그렇게 너 무슨
이상해. 오, 대박. 오늘 무슨 일 있는 거지? 말할게. 가끔씩 자장면 외로워? 뭐랄까 사실은 잘 모르겠어. 너 여기가 꽉 막혔구나? 너 많이 답답하구나? 아, 그럴 땐 하고 싶었던 일 하면서 예전에 잘했던 거 이런 거 찾아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아, 그래. 또 그림 잘 그려서 맞아. 그림 잘 그렸었지. 너 지금도 저거 잘 그리고 있지? 그럼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래. 지금도 그렇게 그리고 있어. 그래볼까? 그래. 진짜. 아니야. 아니야. 나 할 수 있을까? 나 대학 다닐 때 그림 참 잘 그렸었는데. 교수님들 나하고 유학 가라 는 큰 악어가 될 때 그랬었는데. 맞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네.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전시도 하고 한번 해볼까? 그래. 그런데 두려워. 뭐든지 두려워. 왜 그럴까? 영아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양솔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 걱정도 두려워도 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그래. 해봐, 해봐. 좀 할 수 있겠는데? 용기 내볼까요? 그럼. 저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아, 고마워요. 용기 한번 내볼게요. 누나야, 너 잘할 수 있어. 그래, 진짜. 우리가 있잖아. 그래, 맞아. 나 좋아. Thank you.
이거 먹자. 먹자. 배고프다. 먹고자. 이거 진짜 먹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 아이고, 먹으니까 살 것 같아. 맞아. 요즘 나는 애들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어려서는 밥 먹는 것도 예쁘고, 웃는 것도 예쁘다가. 또, 마저 키우면 속상하고 때려주고 싶다가. 맞아. 또 자는 모습 보면 다시 사랑스러워지고. 그렇지. 맞아. 그렇게 키웠더니 지금은 시집장 가서 전화도 자주 하고 하나하나 잘 챙겨서 사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요. 아이쿠, 잘 되었네. 그러고 사는 것 같아. 자식 손주 보면 살아가는 맛을 느끼는 거지.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바로 긍정의 힘. 맞아. 정말 맛있다. 왜 그거 눌러? 이게 더 맛있는데? 맞아. 다들 그렇게 살아왔지. 일, 또 일, 운동 이러고 살아왔는데 애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니까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 기쁜 웃음이. 지금의 바로 내 삶인 것 같아. 아, 성형 같다. 좋았어.
네. 여러 가지 책임이 많아. 어, 네. 딱 다 준비가 됐는데 지금 행사장이 문제예요. 행사장이 왜? 어, 무슨 행사장이 안 잡히네요. 아, 그거? 네. 아, 그거 내가 알았습니다. 와, 그럼 뭐 다 준비됐어요. 네? 네. 그럼 QCT 하고. 네, QCT 하고. 동선. 동선. 음악. 음악. 조명. 조명. 다 체크하고. 네, 다 체크할게요. 아, 그래? 네. 아, 그래. 수고했어. 남들할게. 네. 회전 좀 되세요. 연기, 뭐 춤, 노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드림런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시즌 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달려가고 있나요? 돈키호테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룰 수 없어도, 우리가 가지 못해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정의가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 일과 그리고 원하는 일들이 내가 간절히 원하고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많은 일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고 이 꿈을 꿔야 되나? 그리고 나는 꿈을 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의 작품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꿈은 우리 꿈을 꿀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이 드림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 진행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도 물비션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천에서 영문고등학교 카랑 자, 이제 카랑고등학교 동물패션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었죠? 네. 네, 그럼 카랑고등학교 동물회를 시작하도록 패션쇼를 하려 패션쇼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주별 배우이십니다. 김기정, 총 연출해주신 김기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아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축사하셔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점심시간이 너무 늦게 돼서 배고프시죠? 하지만 이제 저희 정성껏 만들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하지만 우리 회장님께서는 뭐 단장 박사가 우리고요. 우리 애들이요 걱정. 네, 부단장 이준희 바울입니다. 네, 저희는 영원한 도움의 성목들이라 단장 이희경 안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의 유지를 기한다입니다. 수행에서 갖고 있는 자격을 사시나입니다. 대박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저희는 뭐 시장 받아 오니까 단원들께서 어저께 많이 나오셔서 정말 많이 애쓰시고 음식을 많이 하는 사과분은 물론 더 그랬고요. 오늘도 많이 좀 여기 맛있게 드시고 또 나머지 이제 배식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설거지도 하실 분도 계시고 뒷정리 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즐겁게 봉사하는 마음, 우리는 봉사단체잖아요. 그죠? 봉사하고 기도하는 단체니까 서로서로 힘든 점이 있어도 불평불만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나 단원들을 단원들의 날입니다. 마지막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대접을 하고 싶어서 뭐 한달에 이장 투표를 들었으면 편할 텐데 저희들이 계속 해드릴 이유가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담아서 해드릴까 해서 이분들만 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저희 사관부 말고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정해! 그리고 우리 동행하시는 분들 지금 드림단 쪽에 식사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저희 우리도 아마 여자 친구들한테 처음입니다. 저희 다른 공연을 했다. 저희 대중으로서 대중 상황 아닌 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처음인데 저희들이 유성을 해주시고 이때서 오늘 새로운 그런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유주자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라이브를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좀 발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냥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좀 너무 이렇게 따뜻한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선생님과 소통하고 꿈이랑 다가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꿈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밝게 또 빛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이 세상에 빛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에 계속될 건데요. 그리고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네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부터 빠지성 분량이신데요. 이거는 이제 꾸준히 하시지만 또 내주부가 많이 하셨고 이기는 저희 구조동 선생님의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지금 오늘 공연한 내용은 이분이 살아오시면서 연구를 해서 그런 내용을 내주부도 많이 들여서 현재서 시간을 써가지고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 예수님! 저는 중천동 본당에서 사목위원으로 한 10년간 좀 있었고요. 저는 그 꾸리실로에서 그 리더스쿨, 지금 얼마 전에 그 꾸리실로 갔다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리더스쿨에서 교수부장을 5년 하고 교장으로 한 4년간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 복음화에 의해 항상 우리 꾸리와 함께 저는 이 복음화의 길에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 어느 환경에서도 이 복음화를
우리는 쉼터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교원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에는 신자들이 또 한 다섯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이 봉사라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걸로. 근데 제가 이 자리를 왜 섰냐면은 우리가 단장님하고 저하고는 커리실로에서 봉사자와 학생과의 그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연차 침묵회 성공적으로 끝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다가오는 우리 성탄절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경원 회장님, 이혜경 안내사장님, 단장님. 일단 저희가 숙장하시면서 그동안 저희가 훈련을 하면서 그 저희 단장님들을 한번 훈련을 시켜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금 계신 분이 저희 판지만 분은 한광요새 그 전단님 지금 총무용장님 나오시죠. 김시환 통화사 안전에서 홍진 단장님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여요. 김한수바오 단장님 전장님 나오시죠. 영원한 도움의 성목 코리아에 저 단장을 역임 하셨던 분들 여기 계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대대사 단장님 전 단장님 한희수 루치아 단장님 김연수 카타리나 단장님 네 그리고 저 이희경 안했어 이렇게 나와주세요. 김현수 카사리나 단장님, 한희수 루치아 단장님, 장정훈 대사 단장님, 네 나와주세요. 갑자기 나오면 뭐라? 갑자기 나오면 뭐라? 자, 나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파트너 정도가 좀 연수가 되니까 파트너 정도부터 그 전 단장님부터 한 번씩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관유세입니다. 오랜만에 그 열차 침묵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기상 아우리엘 사장님 안장님하고 영화를 좀 쓰고 안장님하고 한국 코리아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음식을 준비하신 거고 항상 공부를 했는데 손도 다 준비를 해서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음식 저도 맛있게 먹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우리 김지한 홍자 앞에서 보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파트너 성공부자 단장을 했고, 지금 현재는 성공세골 공실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동안에 코로나 인해서 사실 2차 총집회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화기애애한 이 자리에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단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홍식 바로입니다. 예, 먼저 우리 파트마이스 포크리아 단장님께서 무모에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작년까지 군에 다녀했었는데 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 단장님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연극해 주신 우리 나와보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내년에는 우리 또 신부님께서 또 청년 레디오를 다시 만든다니까 너무 우리 파트마 성모구리아나 문화동의 성모구리아에서 다시 고민해주실 수 있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희망찬 레디오 다른 내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동네 성모구리아 전임 단장님께서 또 그냥 들어가셨거든요. 너무너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6년 여기 연임하신 분도 계시고 3년 연임에 1년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발판을 삼아서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임 단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팬들 누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저기 바로 우리 소리진 단장님이신 기자조사 박진원 단장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한곡을 좀 불러줄 겁니다. 네, 이거는 성금 내립니다. 성금으로. 그래서 이게 제 노래가 아니라 성금 내리기 때문에 그 식사하시면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앵콜 나오면 초코까지 가능합니다. 미리 앵콜. 미리 앵콜이네. 미리 앵콜. 예, 사실 내년도에 저희 공심에서 한 프레스에서 이 한 명 더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1년 동안에 한 프레스도 한 명 정도는 모집하실 수 있죠? 예. 대답이 없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힘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한 번에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이 노래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애교스럽게 불러야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그냥 무반주로 노래해드리겠습니다. 3절까지니까 잘 들으세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전부 형제들과 함께하고 서로 전이 오시 맨날 들고 오시 오늘도 그 형제 만나 손잡아 죽고 기도해주니 어머니 여덟과 함께하며 추운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기도와 활동을 하네 하느님 우정 사랑 오늘도 괜찮네 내 지효 다른 나의 가족 지난주 그 다음에
마이크로 좀 노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히 회장을 맡고 있는 조윤국 시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랑을 어머니의 협조 나누는 자격으로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열차통 침묵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멋진 우리 공연해주신 드림런팀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드림런팀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여러분 오늘 멋진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준호 사장님, 저희 한준호 사장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청문회 준비하셨어요. 각자 한 명씩 들어가시게끔. 근데 지금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신데 단장님들이나 프레시로에서 헌금 10만원 저희가 이따 끝나고서 남아서 헌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팀별로, 프리즘별로 팀원들에 맞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헌금의 내용은 다 똑같은데요. 손말로입니다, 손말로. 손말로고.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께서 무신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들 지금 이거 하시는데 저희 파티마는 뭐가 지금 다른 분들도 저희들 저한테 이사람을 보내는 분들도 참여를 보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참여금을 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는데 일단 1년을 원하시는 분도 계셨고 말씀을 드리는 분도 계셨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다른 분께 도전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동기부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아닐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여러분들 음주 하시다가 승리하시면 노래도 좀 부르시고 그래도 4시까지는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좋은 시간 가져서 놀겠습니다.